빅히트 대박! 빅히트는 무조건 뜬다며 많은 기대를 모았던 빅히트 공모주. 그런데 지난 15일 코스피 상장 이후 따상했다가 이틀 만에 떡락했다고? 최근 대학생들의 커뮤니티에는 아직 해고 구간이 남았다며 끝까지 버텨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IPO란 주식 공개 상장. 다시 말해 기업이 최초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매도하는 것으로, 보통 코스닥이나 나스닥 등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것을 말해. 주린이어도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자. 특히 올해 IPO를 한 회사들이 많았어. 그 중에서도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후 한참 동안 주가가 올랐어서 빅히트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지. 그런데 대망의 상장 첫날, 공모가 2배의 시초가를 형성하고 35만 1000원으로 신고가를 찍었는데, 이게 뭐람? 따상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결국 마이너스 상태로 떡락했어.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오르겠지? 하고 투자했던 개미들의 소갈이가 시작됐지. 마이너스 31%대 매도를 하고 계속 지금 밤에 지금 우울해서 잠도 못 자고요. 잠도 설치고 70%를 거기 투자해서 거기서 날렸는데, 첫날에 그래서 정확히 34만 500원대 샀다가 이튿날에 21만 원대 매도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거의 정확히 마이너스 31% 수익률 나왔어요. 빅히트 주식 상장하기 전에 뭐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SK바이오팜이라던가 그게 공모주 청약 때 좀 인기가 많은 주식이었는데, 그게 상장하자마자 막 첫날 막 상한가 30% 기록했잖아요. 빅히트 주식도 당연히 인기가 많이 몰리는 주식이니만큼 무조건 상한가 30%는 갈 거란 맹목적인 믿음하에 뭐 매수한 거죠. 맹목적인 믿음으로요. 그러면서 일부 투자자는 결혼 자금으로 투자했는데 주식은 환불이 안 되나요? 같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투자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뭐길래 다들 분노하는 걸까? 우선 빅히트의 강점 BTS. 빌보드 핫100 1위도 찍었던 만큼 빅히트에는 역대급, 올해 최대어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녔어. 상장 후 얼마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당연히 상승을 전제로 한 전망과 분석이 쏟아졌어. 투자업계도 최고 38만원까지 목표치를 제시했으니까. 두 번째, 앞서 빅히트가 수요 예측에서 역대급 경쟁률을 올리자 청약률도 이와 같다면 증거금 1억 원을 넣어도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할 거란 예측이 쏟아졌어. 예측은 예측뿐이었지. 청약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런 건가? 장외시장에서 매입하는 청약을 포기한 사람들, 이른바 청포자들이 장외시장에서까지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장외 매수 호가가 4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었어. 여기에 상장과 동시에 빅히트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의 주식 부자 등극 소식이 연일 보도됐어. 방 의장은 주식 127만 7,337주를 보유했는데 따상이 실패해도 수조원대 부자가 될 거다, 정문구 회장을 앞지를 거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 그런데 계속된 하락세로 투자금을 잃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에겐 더 이상 얘기하진 않을게. 주식 환불이라는 건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 임의대로 이제 어쨌든 판단해서 산 건데 그거를 증권사에서 환불할 의무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잘못 알고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공모주 청약 했을 때 바로 이제 더블 올라가고 상한가를 갔던 경우들이 이렇게 한두 번씩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를 그냥 인식을 해버린 것 같아요. 유념하셔야 될 게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사실은 아닌데, 이번에 빅히트는 따상 가고 바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무조건 모든 공모주가 다 따상이 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공모가 밑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손해보고 시작하거든요, 공모주 청약을 했을 때. 그런 기업들도 발생을 최근에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PO 기업을 투자하실 때 반드시 기업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무조건 따상이다라는 그런 공식은 없기 때문에 좀 투자에 주의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린이들 주목!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공부하고 가자. IPO 한다고 따상이 기본이다? 정답은 아니다. 주식 투자는 환불도 안 되고 내가 판단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잘 알아보고 투자하자. 꼭꼭 명심하자. Money Rap.